자, 잘 봐. 글씨를 잘 봐야 돼, 글씨를. 이거 누구야? 이응. 옳지. 기억, 이응, 이응이지. 응. 그 다음은? 자. 정우야, 정우. 그렇지, 정우야, 정우. 잘하네. 아, 우리 집중력이 좋은데요? 어느 거? 누구야? 엄마 이름이 뭐야? 엄마, 유. 여기 누구 살고 있는데요? 여기 누구 아이고, 살고 그치. 있는데요? 그쵸. 어? 여기에요. 다른 데 배경이 어디냐는 거야. 몰라? 식당 아니야? 식당 아니야? 식당 같은데? 맛있는 거 파는 곳이가. 맛있는 거 파는 곳이야.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엄마지. 엄마지. 아, 정우가 맞다. 정우야 누구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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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어. 아빠는 맞추려나? 아빠. 밥. 밥? 밥이래요 밥. 밥? 그냥 밥이에요. 김밥씨. 순간적으로. 그 왜 쉬어 보인다는 듯한 그 느낌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내 밥이다 약간. 어, 그런 느낌. 설마 애기가. 순간적으로. 을 통해서 서열을 확인하시네요. 네, 저도 모르게. 꼴찌다, 서열 꼴찌다. 서열 꼴찌. 이 사람은 누구야? 밥. 밥? 오늘 터졌다. 아, 오늘 웃는 게 더 귀여워. 아빠 놀리는 걸 너무 좋아해. 아빠가 밥이야? 야, 너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근데 저는 갑자기 좋아해가지고. 와, 야, 웃는 거 봐. 이거 밥이야. 아빠인데. 웃지 말아야겠다. 이거 웃으니까 따라붙잖아. 한건 약 오르겠는데요. 아빠 약 오르겠는데. 너 왜 이렇게 찌나? 뭐야? 아, 아빠 얼굴 빨개지 하기 전에. 네, 밥이야. 밥. 아빠 이름은? 응, 다시. 김. 김. 그 다음. 김. 그 다음. 준. 응. 호. 그렇지. 그렇지. 그럼요. 제가 맞췄어요. 아빠는 펜시클럽 파는 사람. 아이고, 멋있다, 우와. 펜시클럽까지 얘기 안 했어도 될 것 같아. 너 젤리형 보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것 같아. 자, 이거 뭐야? 다 할 줄 알죠. 어, 진짜 밥이 나왔어요. 이거 뭐야? 밥. 그렇지, 이건 뭐야? 테이블. 그렇지, 이건 뭐야? 냉장고. 그렇지, 이건 뭐야? 그렇지. 됐어, 그럼 다 한 거야. 그럼 똑같아. 이거 이제, 이건 이제 그림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거 맞춰보자. 이제 그림이 없고 이거 글씨를 외워야 돼. 아, 어렵다. 단어를 이게 다 어렵다.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진짜 어려울 텐데. 어어. 자, 이게 뭔지 아까 아빠 이... 아빠 이... 이응이 두 개야, 은우야. 이응이 두 개라고. 여기 맞는 거에 붙이고 와. 이응, 이응 두 개야. 우유. 어디다 붙일까? 어? 응? 정우가 들었냐? 그냥 얼떨결에 들은 건가요? 안 뺏길 것 같은데. 우야, 우야. 야, 야, 여기다가 아, 싸움 나지. 먹을 걸 좀 뺏겨. 굳혀, 굳혀. 굳혀, 굳혀. 도망가, 도망가. 이거 힘이 이랬는데요? 아, 정우가 형이 뺏는 줄 알고. 굳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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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야, 정우가 안 도와주네. 또 형이 오랜만에 맞췄는데. 야. 그래, 은우가. 갑자기? 진짜 런닝맨 됐네, 진짜. 그래, 그래. 정우와 우유야. 지금 우유 들고 있으니까. 은우, 은우 이거는, 은우 이거는. 이건 어디다 붙일 거야? 이거 뭐지? 다섯 글자잖아. 어려운데? 붙여봐. 붙여봐. 어디 있지?
아 뭐야? 우에티튜즈. 아 뭐야? 우에티튜즈. 아 뭐야? 어? 아야, 야, 정우가 알고 봤더니 어머 천재 아닙니까? 아 왜 정우가 다 알아듣는 거 그래. 같아요. 와 정우야, 너 왜 자꾸 형이 붙이는 것마다? 진짜 천재였어요. 우리가 몰랐던 천재. 잘했어. 자, 은우야,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그렇지, 가봐! 어디다 붙일 거야? 그 뭐야, 세 글자야. 어디 있을까? 냉장고. 저는 이제 먹어. 장소는 이제 먹어. 응? 응? 어디다 붙인 거예요? 센스 있다. 아. 아 근데 모르면 사실 물어보면 되죠. 애기니까. 그럼요. 그렇죠. 너무 똑똑 영리하다. 영특하다. 이거 어떻게 어디다 붙여? 이제 알아서 물어보라고. 냉장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모르면 물어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럼요. 물어보면. 맞아요. 너무 좋죠. 그럼. 어? 응? 어? 냉장고 맞아. 냉장고 맞네요. 맞죠. 냉장고는 냉장고가 있었어. 그렇지. 하이파이브. 그렇지. 하이파이브. 그렇지. 잘한다. 다음엔 더 잘해보자. 바나나, 귤. 아, 우리 마음 사랑이는 엄마. 아니, 어쩜 저렇게 우애가 좋을까? 너무 좁아. 아, 좁았다. 아, 그치. 어. 좁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렇게 좁은 데서. 조금만 기다려봐. 누가 준비했는데? 내가 또 아, 사이 좋은 형제였네. 깨고 싶은 거야. 야, 근데 정우도 잘 버틴다. 아니, 정우는 진짜 뚝심이 있어. 저 지금 군복 어울리잖아. 와, 저거. 아, 저거 무너진 거다. 졌어, 동상한테 지금? 졌어, 동상한테 지금? 넌 진 거 아니에요. 져준 거지? 그렇지, 알고 있어. 아, 근데 얼마 전에 저 무니까 생각났는데, 우누가 여기가 빨개져서 왔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그랬어? 그때 정우가 그랬대. 정우를 이제 형한테 물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 분위기가 제가 좀 무섭게 했거든요. 그치, 혼낼 것 같은 분위기. 근데 우누가 그랬어. 아, 뽀뽀하려다가 실수로 그랬어. 우누가 그랬어. 아, 어떡해, 너무 예뻐. 말을 너무 예쁘게 하는 거였어. 진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혼날까 봐. 아, 혼날까 너무 예쁘다. 정우한테 알려주는 거야. 자, 정우야,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알려줘. 이거 뭐고, 뭐고. 그래, 맞는 말 했는데. 그대로. 이거 뭐고, 뭐고, 뭐고. 맞아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잘못이죠, 제 잘못입니다.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알려줘. 이거 뭐고, 뭐고, 뭐고. 이거 뭐고, 뭐고, 뭐고. 아니. 다시 알려줘. 정우야,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초밥, 바나나, 오렌지. 초밥, 바나나, 오렌지. 사과, 포도. 그렇지. 사과, 포도. 그렇지. 기억하고 있어요. 봐봐, 우리야, 우리 지켜보자. 자, 준비. 자, 준비. 형아 잡으러 가봐. 형아 어디 갔지? 형아 어디 갔어? 형아 어디 갔어? 형아 어디 갔지? 형 일로 와봐요. 저기 거실 가서 먹어. 출발! 정우야? 삼촌 배신 때렸어, 지금. 정우 차례인가요? 정우 차례죠. 네. 형 했으면 동생 해야죠.
아, 바나나 가져와.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가져와. 출발!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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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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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줘, 빨리 줘. 박수! 아, 잘한다. 포도 가져와, 포도. 포도! 포도 가져와, 포도.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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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리와, 이리와. 어, 저는 진짜 신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순서대로 일부러 안 했거든요. 우와. 어머, 뿌듯하셨겠다. 오! 대박! 저기, 누나, 저기 놓고 가봐. 좋은 거에 나은 게 아닌 거잖아.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맛 보여줘야지. 가족면 먹는 거 아니었어요? 가서 수박 갖고 와봐. 수박. 어떻게든 갖고 와봐. 수박? 저거 들고? 파! 그렇지, 파! 파! 그렇지, 파! 어머, 머리도 좋아. 굴리는 거 봐. 그러니까요. 어머, 어머. 무거울 거 아니까 굴린 거 봐. 일로 와, 아, 일로 갖고 와봐, 일로. 아빠한테 줘. 들 수 있어? 무거울 텐데. 들 수 있어? 어떻게 들어요? 들 수 있어? 그래. 네. 아이, 그럼. 그렇지, 그렇지, 머리를 써봐. 그렇지, 어떻게든 갖고 와봐. 그렇지, 그렇지. 수박 가져와, 수박. 수박 가져와, 수박. 수박, 수박. 우와. 우와, 은우가 지금. 우와. 은우 다 컸네. 우와. 야. 우와, 문화도 힘 세다. 우와, 문화도 힘 세다. 형아 대신 가져다 줬어. 그럼 나머지. 귤 가져와봐. 오, 귤. 에이, 문제 없다. 고기 다로. 에이, 그럼요. 고기 다로. 몇 개 먹을 거야? 아홉. 아홉. 야, 역시. 야. 우와. 음식으로 만사 해결입니다. 어? 키. 어? 따. 까까까까. 아빠. 맛있어? 그러니까 잘했는데 벌써 저렇게 잘 봤어. 아, 종호 너 다 알아? 종호야. 아. 종호야. 아. 아이고 그럼 엎어져야죠. 아, 사고 칠 때가 됐어요 종호. 엎어져야죠. 두부 먹으러 왔구나. 두부. 두부. 아이들이 한글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잘 따라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두부 요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근데 애기들이 두부를 좋아해요? 어, 좋아해요. 오, 친구예요. 1인 1두부. 며칠 동안 두부 생각 안 나게. 얼굴 정우는 정우 얼굴만 한데 정우가 케이크처럼 보여요. 야, 잘 먹는다. 그렇지. 천천히 먹어. 오늘 한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했으니까 이제 아빠 이거 사주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 애들이 먹느라 다 관심이 없어. 대답을 좀 해주고 먹어. 대답을 하고. 정우야. 먹을 때 말 시키는 거 정우야. 아니에요. 먹을 줄 아네. 먹을 줄 알아. 네. 대답을 좀 해주고 먹어. 근데 톡톡 찍어 먹는 모습 너무 귀여운데요? 몸에 순서에 없어져. 맛있다. 맛있다. 확실히 은우가 형하긴 형하네. 밥까지 챙겨 먹네. 우와, 밥도 혼자서 먹고. 그럼. 우와. 어, 고기도 잘 먹고. 아빠 몰랐네. 이거 아빠 먹던 건데? 국물만 줘, 국물. 국물만 줘? 뜨는 거죠 이제.
줘줘요. 또 줘. 저 만에 한번 빠지면 이제 그냥 두고는 이제 안 건드릴 텐데. 그치. 오늘 포크 주세요. 근데 정우는 왜 이렇게 조용하지? 뭐지? 근데 진짜 제대로 먹는다. 어머 너무 예뻐. 아니 저보다도 먹방을 엄청 잘하는데요? 맛있어? 진짜 너무 귀엽네요. 왜? 어머, 너무 귀여워. 야. 정우 봐라, 언니야. 엄청 잘 먹지? 두 분의 얼굴을 묻고 먹은 것 같은 느낌. 정우야, 잘 먹는 건 좋은데 음식은 입으로 먹는 거야, 알았지? 코로 냄새도 맡고 그러는 거죠. 그럼 뭐. 저때 뭐 애긴데 뭐. 어떻게 저런 표현 있지? 너무 귀엽다 진짜. 어머 세상에 감동의 맛이다 진짜. 너의 분량은 너가 챙기는구나. 우리 정우. 고기도 먹고 지금. 정우야. 우와. 자기들 앞에 음식 딱 있으니까 너무 얌전한데? 너무 좋은데? 앞으로 이렇게 먹어야겠네. 각자 딱 음식 하나씩 딱 주니까 안 말 안 하네. 오늘 연습 좀 하자. 또 공부야? 아우. 밥상에서. 밥상머리에서. 그럼 해. 먹을 때는 그냥 건들면 안 되죠. 아빠랑 은우랑 내일 이거 건강검진 광고해야 되는데, 광고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건강검진 잘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요. 알았지? 건강검진 중요하죠. 자, 연습 한번 해보자. 내일 이제 아빠랑 너랑 광고를 찍어야 돼, 은우야. 여기 봐봐, 집중해. 자, 딱 차서 딱 잡고. 딱 잡어. 그렇지, 딱 힘 줘. 은우도 영유아 검사 받잖아. 그거는 본인 부담도 없고 일반암 영유아까지 전생에 걸쳐서 평생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검진 체계가 갖춰져 있거든. 의무는 아니지만 권리야, 권리. 알았지? 나라에서 보장하는 확실한 건강관리 방법이니까 아무리 치료 기술이 발달해도 예방이 중요한 거야. 알았지? 알았죠? 응. 은우가 이 멘트를 해야 돼. 건강이 뭔데? 해봐. 건강이 뭔데? 발음이 어렵다. 건강이 애매했었다. 어렵다. 좀 애매하다. 이응이 있었어. 건강이 뭔데? 건강이 뭔데? 건강검진. 건강검진. 아, 진짜 어렵죠. 어려워. 진짜 어렵다. 검정가지. 와, 큰일 났다. 네, 안 될 것 같은데? 너는 큰일 났다. 그래, 나는 괜찮은데 아빠는 큰일 났다. 조심해야 돼. 네. 아빠 그냥 김밥씨 큰일 났네. 어려워요. 진짜 어떤 네. 말도 못하죠. 너는 큰일 났다. 어려워. 은우야, 웃을 일이 아니야. 당장 내일 해야 돼. 건강검진. 검종잡지. 검종잡지. 받으세요. 받으세요. 한 번에 해봐. 한 번에 해봐. 검종검진. 받으라. 받으라가. 네, 받으라. 받으라.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렇지. 받으세요. 아, 진짜 그 다음날 찍어야 되는데, 전날에 저렇게 돼가지고. 진짜로. 아. 드디어 촬영 현장이. 액션! 하나 둘, 액션! 어? 잠깐만요, 헤어스타일. 아, 그게 아니라 헤어스타일이. 신뢰가 가는 헤어스타일.
눈도 같이 웃어야죠. 이렇게 하고 찍었잖아. 아, 너무 멋지세요. 너무 멋지신데 이게 입도 웃으면 눈이 너무 부리부리해. 워낙 멋지시니까. 멋지시니까. 아니, 누나, 실드를 쳐주시고 확실하게 매듭을 져주세요. 애매하게 해주셔가지고. 아, 진짜. 그런 느낌으로, 못할 느낌으로 한 번 앞에 하나, 둘. 자연스럽네요. 아, 그래. 조금 이제 좀 시간 지나니까 좀 자연스럽다. 아빠. 아이고, 귀여워. 감사합니다. 와, 자, 사보자. 오, 완전 멋있는데? 슈퍼스타 은우. 가겠습니다. 오, 이뻐요. 아, 근데 애들이 낯설어해서. 그럼요. 걱정되는데. 은우 거기 서서 있어야 돼. 서서 찍는 거야. 은우가 저기서 있어. 아빠가 여기 앞에서 은우한테 인사할게. 그럼 젤리 먹으면 저기서 할 거예요? 그래, 차라리 좋아하는 거 줘야 돼요. 이럴 때는 달래야 돼. 같이 가보자. 출발. 여기 빨간색에서. 아빠 또 따라하면 아빠 또 줄게. 아빠 따라해봐. 야, 오늘 정말 잘한다. 자, 젤리로 화이팅. 오, 멋있어. 뭔가 얼어 있는 것 같은데. 박수. 오늘 박수 칠 줄 있잖아. 아, 긴장되죠. 긴장돼서 팔짱을 꼈는데 풀지 못하는 거야. 아유, 귀여워. 멀었어, 그럼에도 귀여워. 아까 긴장했어. 음악을 안 들었는데. 그쵸, 그쵸. 음악이 필요해요. 은우야, 다른 노래 간다. 다른 노래 틀지 마. 누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고. 장로님께서 저도 저 작년에 보셨대요. 그래서 저 패키지 부분을 알고 계시다고. 은우가 좋아하는 거를. 센스쟁이. 이거 무슨 노래지? 은우 좋아하는 노래지? 오늘 은우 이거 여기서 잘하면 노래도 계속 틀어주신대. 알았지? 자, 여기 이모가 그렇지. 그렇지. 이모가 그렇지. 움직이지 마! 오지 마! 움직이 마! 아유, 다른 회사 아빠보다 잘하는 사람 봐. 그래, 아빠보다 낫다. 너무 잘한다. 자, 됐다. 안아주세요. 아빠 안아주세요. 근데 저보다 빨리 끝났어요, 확실히. 그래요? 네. 스튜디오 밖에서도 또 촬영을 하고. 야외 촬영도 있구나. 아유, 잘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우리 오늘 최고네. 엄청 잘하네. 아유, 최고. 그렇지. 좋았어. 이번엔 은우 멘트는 아빠 우리 어디가? 이렇게 되는 출발전이야. 알겠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가? 해봐. 아빠 우리 어디가? 자, 가볼게요. 한 번 더. 됐어. 아빠 어디가? 크게. 아빠 우리 어디가? 아빠 우리 어디가? 아이고, 잘한다. 그렇지. 너무 좋아요. 한 번 가볼게요. 자, 액션. 자, 오늘 액션이래. 아빠 우리 어디가? 오케이, 좋습니다. 정관이 분대! 정관이 분대! 정관이 분대! 정관이 분대! 오케이, 가! 근데 은우 아빠는 왜 대사가 없어요? 이게 보다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빙쳐요, 나중에? 운전대만 잡고 있었어요, 그냥. 매니저로 가신 거죠? 매니저로 갔어요, 운전대만 잡고 있었어요. 한 번만 더 가볼게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액션. 정종자지. 정종자지. 와, 큰일 났다. 내일 안 될 것 같은데? 너는 크다. 아, 계속 있네요, 아빠도. 아빠도 건강해. 당연하지. 국가건강검진이
도와주니까. 은우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편집이 약간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당연하지. 국가건강검진이 도와주니까. 저 정도면 그냥 AI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은우 아빠 목소리 해가지고. 그리고 국가건강검진이 더 잘 들리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하지. 국가건강검진이 도와주니까. 오케이. 잘하는데? 하이파이브. 예! 집중해. 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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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오. 이건 못했네. 이건 못했네. 은우는 그냥 아빠랑 논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많이 신나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다. 아, 정말 많은 일을 했었네요. 너무 잘했어.